자, 12절 게시판 구현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새로운 어떤 이론적인 설명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명령 프롬프트에서 명령 라인에서 우리 맥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이 되겠네요. 그래서 명령 라인에서 실행하는 게시판을 우리가 DB 연동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시판의 기능, 게시물을 생성하고, 게시물을 읽고, 그다음에 수정하고, 이제 삭제하는 이런 기능이 포함된 이제 명령 라인에서 실행하는 게시판을 만들어 보자예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이제 CRU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체 여러분이 면접 볼때 CRUD가 뭐냐고 물어보는 면접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이 기본적인 프로젝트의 기능이 바로 크루드입니다. 크루드. 뭐 예를 들어서 쇼핑몰 우리 프로젝트에서 상품 등록하는 게 크리에이트죠. 그다음에 상품 정보를 조회하는 게 리드고요. 그다음에 상품의 어떤 정보를 수정하는 게 업데이트고, 그다음에 상품을 삭제하는 게 딜리트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능은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지 간에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니까 이제 요거를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고. 그래서 실습 내용은 요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메인 메뉴는 요렇게 이제 구성된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밑에 코드는 이렇게 작성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메인 메뉴 선택 기능이라고 해서 여러분 여기 이제 메뉴가 1, 2, 3, 4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선택했을 때 이제 각각 이제 이러한 이제 결과가 나오도록 이제 코드를 작성해 보자.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메뉴를 선택을 받을 때는 이제 스캐너를 씁니다. 스캐너를 써가지고 어떤 번호가 이제 선택되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서버 메뉴가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자라는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TTO 클래스를 하나 만들자. 게시물 하나를 저장하는 보드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해 보자예요. 그래서 이제 롬복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TTO를 하나 만들자.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세부 기능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온다. 목록 기능인데 목록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작성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게시물 생성 기능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코드를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게시물 읽기 기능은 요건데,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면 된다. 그 다음에 수정 기능은 이렇게 수정이 되는 건데, 이렇게 작성하면 된다. 그 다음에 삭제 기능은 이렇게 삭제가 되는데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된다. 그래서 게시물 전체 삭제 기능은 이제 다 지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지울 수 있는데 이렇게 작성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종료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따라서 여러분이 실습하기가 매우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20장에서 배운 거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실습을 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가져보세요. 자, 이제 확인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이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뭐 이해 잘안 되시면 다시 본문 다시 공부하시고 풀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문제 8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연습했던 이제 게시판 기능에서 이제 새 사용자를 가입하는 기능을 추가해 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요 4번을 추가를 해 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는 그럼 사용자 가입을 추가를 했으니까 당연히 어떤 기능도 추가를 해보자는 이야기입니까? 로그인 기능을 추가해보자. 여기 5번이죠. 그래서 이제 10번 문제는 이제 9번 문제에서 만든 결과물을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수정을 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실행 내용에 맞게끔 여러분 수정해서 한번 만들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확인 문제까지 다 여러분이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